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누려보고 가져봤어요. 허기?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. 오히려 그게 이제 최고의 있게 있으면 있을수록 그런 마음이 더 깊이 들기 시작했어요. 저희 집안이 원래는 저희 엄마가 불교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 이제 뭐 교회를 가보긴 했어요. 이제 크리스마스 때 먹을 것도 주고 막 이러고 또 노래도 하고 그래서 재밌어서 이제 다녔고 대학교 와가지고 대학교 때 이제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됐어요. 그냥 저희 그 이모님이 같이 교회 가자 그래서 갔던 것 같아요. 갔는데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오랫동안 예, 다녔던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그러면서 대학가에서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가수가 됐잖아요. 스타가 되고 또 만남이란 노래로 엄청 큰 그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. 근데 참 신기했어요.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누려보고 가져봤어요.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갈증이랄까? 허기?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. 오히려 그게 이제 인기의 최고의 인기 있으면 있을수록 그런 마음이 더 깊이 들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가졌던 인기도 가져보고 집도 너무 큰 집에 살고 보석도 많이 해보고 막 진짜 누리고 싶은 세상에 누리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아 왜 이러지? 왜 이렇게 우울한 거야? 이게 재미없어. 이게 뭐지? 왜 나는 왜 그러지? 나는 어디서 왔을까? 어느 순간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알게 되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. 왜냐면 결정권이 나한테 있었다면 내가 주인이었다면 내 마음대로 됐을 거 아니에요. 나는 내가 원했던 태어나고 싶었던 나라도 다를 것이고 또 여자인지 남자인지 내가 결정할 것이고 생긴 것도 내가 결정할 거고 다 내가 내 마음대로 했어야지. 뭐 이런 거 생각해 봤어요. 살면 살수록 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구나. 누가 나를 만드신 분이 있구나. 직접 예수님 만나면서 점점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왔어요. 그리고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아 이게 답이었구나.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어떤 거로 채워줄 수 없구나. 성령이 오시니까 이렇게 뜨겁더라고요. 나는 예수를 만났을 때는 너무너무 우울했어요. 처음에 우울해도 너무 기뻤다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럴 때 아, 나 때문에 나 진짜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그러니까 막 누구한테 나서기도 그렇고 말도 못하겠고 방송도 말도 못하겠고 누구한테 어떻게 해도 말도 못하겠고 그냥 내가 죄인이야. 나 어떻게 숨을 데 없나? 막 어떻게 이런 죄인을 하나? 예수님은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? 그러니까 돌아가신 주님을 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성령이 오셔서 막 기도하면서 이제 제가 죄를 토해내기 시작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매일 주님한테 무릎을 꿇었어요. 진짜 성령 충만이 되게 돼서 그때부터 기쁘니까 막 뛰어다닐 것 같았어요. 온전하신 주님에게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말씀에 끝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. 진짜 모든 이게 프레임이 바뀌었어요. 이게 진짜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이 세상이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. 예,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. 저는 정말 예수님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.